정인 7강 선수의 최희연 선수 5전 4승 1패 국제 킥복싱 신인왕전 우승자 서울 정진체육관 소속 전연 지금 보이는 선수가 서울 정진체육관 소속의 전현준 선수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멋진 보이들을 첫 코너 전적 9전 8승 1패 통영 정유체육관 소속 최희연 네, 우리 여성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될까요? 지금 선수처럼 만나요? 선수 총이 굉장히 얇은데요. 네. 선수들의 그 실력들이 굉장히 지금 해외 선수들과 비슷한 레벨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은 그런 여성 붐이 일면서 네. 많은 그런 여성 선수들이 격투기를 배운다고 하는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나 이제 여자 권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그 타이틀 매치전을 갖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밝혔는데요. 네. 복싱이라든가 이런 격투기 종목이 이제 남성 그 고유의 그런 종목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쁜 두 선수에게 귀를 들어 1라운드 경기까지 했습니다. 1라운드는 3분 경기입니다. 네. 발꿈치로 공격을 하고요. 그룹 공격 서로 지금 아주 좋은 자세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틀라서 지금 서로 놓치고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아래에 흰색 팬들을 입은 선수가 최희연 선수요. 검정색은 이제 전현실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무릎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들이 굉장히 빠르죠. 네. 자, 이러시지 않습니다. 자, 계속 공격하고 있는 최희연 선수입니다. 아니야, 여기서 세트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잡으면서 바로 무릎 공격 들어가는데요. 네. 목을 금상 상황에서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릎 공격 계속 시작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남녀노치하는 그런 멋진 파이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루명가운데서 경기 계속됩니다. 1라운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가볍고 전현실 선수 상당히 그런 전현실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요. 네, 최희연 선수 완벽한 가격으로 상대의 그리고 잡으면서 무릎 공격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전현 선수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을 내려가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칭찬하게 공격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격하고 계속 밀어가는 아, 영타가 좋네요. 네, 다시 네, 자,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공격적인 포인트 부분에서 그 점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계속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공격을 가벼운 것을 많이 공격한다는 점수는 가슴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전현 선수 안면가지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상대를 타기 위해 좀 몸의 움직임이 너무 일정하게 뒤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최영우 선수의 그 전진하면서의 그런 타격 관계도 지금 안면도 너무 활용하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최영우 선수. 네, 이렇게 공격하는 최영우 선수. 자, 몸을 뒤집어 다시 이런 빠져나옵니다. 네, 다시. 네, 여러분들 어린 경험들은 역시 치료 승리 드리겠나요? 지금 주문 정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탠딩 선수들은 그 링 바닥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큰 점들이 있는데 전현 선수는 그 집중할 수 있는 무릎 공격을 좀 적절히 많이 사용을 하면은 조금 경기를 잘 풀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리 키쳐고 아주 넓은 숨을 잡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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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최현 선수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전현 선수 카운터 펀치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지금 두 선수가 아주 멋진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혀 물러섬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현 선수 초반에는 약간 그 최현 선수에게 밀리는 감을 보였는데 후반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또 성공을 하면서 또 기세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 4승 중 대회에서 나오는 선수 그리고 이제 맞서는 기현 선수 기존 8승 중 대회에서 나오는데 성적으로 보면 기현 선수가 훨씬 더 경기를 많이 치러서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전현 선수는 그 실망하고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쉬웠고 건강된 또 선수고요. 최현 선수는 그
패싱이라는 높은 승률로서 네. 많은 경기를 이겨나가 있기 때문에 경기 경험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전현식 선수보다는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 1라운드는 정말 참 어느 쪽으로 뭐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파이팅한 경기였습니다. 네, 거의 뭐 대단한 그런 경기를 펼쳤다고 보여지는데요. 1라운드는 우리가 시작됩니다. 왼쪽 선수는 정현식 선수 다시 왼쪽 방향 맞겠습니다. 시현 선수 힘, 힘들고 공격하는 선수가 시현 선수입니다. 자, 주머 계속 들어갑니다. 조선 선수가 실수 지금 들어왔는데요. 양타를 치웠는데요. 아, 이렇게 좋고요. 다시 왼쪽 아웃풀을 찾았는데요. 찬스를 잡았나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수 쪽으로 무릎 공격을 계속 쪽으로 좀 시도를 하는데 좀 적절하게 상대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네. 그런 리듬을 이제 끊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호흡을 마쳤거든요. 이걸 피해 인천한 김현 선수 다시 주먹과 오늘 방송을 추격한 하루치만의 김현 선수 이걸 계속 맞고 있는 정영식 두 선수가 영웅 선수라고 보이지 않은 만큼 굉장한 파이팅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공격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포메이션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안면척 좋고요. 그럴까요, 이겼죠? 네, 목표! 아, 보통의 이제 그, 무릎 공격을 하면은, 상대도 그 터치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전현식. 옆으로 소환하는 전현식. 자, 왼다, 지금 전현식. 좀 많이 나가요, 지금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죠. 예, 복구. 아, 최현수. 초반에 많이 체력적인 성공이 있었나요? 지금 조금 움직임을 보여드리고요. 다시 무릎 공격. 다시 아, 조선 양자를 하고요. 신현 선수. 네. 라이프 소프로스였습니다. 라스트 40초! 일단 움직이는 무릎 공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왕 경기, 상당히 힘든 경기를 좀 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로 좀 돌아가면서 상대의 그런 그 직선적인 그런 공격을 좀 피해주면서 카운터를 좀 늘리지 않았겠는데 그리고 상대 공격을 카운터를 피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제 그 이슬기의 오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속 누적되는 그 공식 안정을 갖기 때문에요. 자, 2라운드까지 잘 싸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라운드에 있어서는 그 이제 주선수가 체력적인 그런 압력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두는 거 아주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 저는 힘들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52kg, 뭐, 지난주에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도 저, 가벼운 경기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라운드를 2라운드 상승하는 것도 굉장한 체력인데요. 그렇죠. 자, 6분 경과했습니다. 2라운드 6분. 그리고 이제, 네, 연회전까지 들어가면서 총 이제 9분 동안의 그런 연속적인 네. 그 주목뿐만 아닌 네. 그 킥이라든가 그리고 상대를 또 맺히는 이런 기술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분명한 네, 수비가 될 거고요. 아, 오늘 그 선수가 아주 그 경기 내용 대단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 들어서는 두 선수 이제 정신력 싸움인데요. 그렇죠. 자, 전현식 선수가 중거리로 있었고요. 아주 정리적인 단지에서 암투를 치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보고 주연 선수가 지금 이 정도 공격의 신호를 먼저 참여를 하는데요. 마지막 이제 3라운드 때문에요. 네. 조선수가 이제 아, 지금 바로 잡았죠. 조선수
이런 아주 좋은 컨퍼런스를 알았습니다. 네, 여기 분명히 수익이 있는데요. 네. 아이고, 어치기가 굉장히 상당히 극진한 게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좀 정훈 선수. 아, 오른쪽 다리 쪽에 좀 약간 퇴근을 하고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공간에 좀 부상이 있는 듯 한데요. 네. 아, 주말 빠르게 부상이 있어 굉장히 공격인데요. 네, 몇 개에서 6억 일어나서 7분에 살리는 그 선수. 네, 지금 마지막 3라운드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요. 네. 두 선수가 아껴놓으면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양보하고 올렸을 때는 아주 좋은 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현 선수의 연가동력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박수를 주었고요. 네, 전용철 선수. 네. 지금 링을 공중에서 와서 등을 양보하고 흥시된 상황은 이걸 공격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계속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 주말 수위에는 그런 외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는 전현실. 아, 진짜 왼쪽! 무려! 스탠스 챔피언이 좋네요. 네, 다시 여기서 충격적인 매개 다시 한번 무시입니다. 네, 최현희 선수 계속적으로 매치기를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상대에게 체력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체력적으로 되게 유필했다고 그런 의도가 좀 앞서고 있고요.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정현씨. 네, 정현 선수 지금 정면 부상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매개 매치하는 세현 선수. 네, 두 선수가 많이 지쳤는데요. 네. 자, 승범 만족스 나온 경기 누가 현명하게 잘 경기면서 경기에서 경기를 마무리 줄 것인지 기초부분도 있습니다. 약 10년 중 3년이 만들어 경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도 불렀음 없이 경기 잘 들어가고 있는 수현 선수 라스트 30초 경기에서 빵수로 지켜보랍니다. 지쳤나요 정현수 선수. 아, 카운터펀치를 좀 끌어올렸네요. 아이쿠! 수영! 아, 안쓰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팀의 수경 선수가 많이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쿠 피어십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요. 네, 자, 경기가 여기서 3라운드 경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네. 두 선수가 승자라고 해도 말이 아니겠습니다. 네, 아, 두 선수 같이 승부를 따갔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한 경기가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누가 이 두 선수를 여자 선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지금 네. 이제 김충수 원장이죠. 지금 네. 저희가 김충수 원장이 올라와서, 또 선수를 또 격려를 하고요. 네, 양 선수 승부를 잡고 어느 쪽에 승부를 할 것인지요? 아, 양 선수, 짜치. 자, 전번에 수현 선수와 후번에 전현실 선수 양현호 첫 코너 강예 한가의 신입이 그리고 홍코너 전현실 후배는 경기에 나올 수 있겠죠? 네, 두 선수가 아주 멋진 투어를 발휘했고요. 지금 이제 경기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현실 2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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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현 선수. 네. 양 선수. 경기가 끝나고 서로 경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네. 아주 최현 선수는 당신 팀의 이름이 좋았는데요. 네. 최현 선수도 참여를 외치는 기술이라든가. 아, 또 전화를 주셔서